낯선 여행지를 가게 되면 물갈이를 하거나 장기푸스 아닌가 혼자 작아진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래 걸어서 발이 까진다든지 뒤꿈치가 까진다든지 하면 여행이 망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약을 꼭 챙겨가시는 것이 좀 더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여행을 갔다가 배탈이 나서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약국에서 말도 통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요. 여행 갈 때 어떤 약을 챙겨가야 할까요? 여행 갈 때 제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소염진통제입니다. 어딜 가든 다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타이레놀 계열이랑 그리고 소염진통제를 같이 섞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이렇게 타이레놀이랑 소염진통제를 같이 가져가는 건 소화들 할 때 특히 좋은데요. 애기들이 아프다고 할 때나 해열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참 좋고요. 애기들 해열제가 보통 시럽 타입이다 보니까 병을 너무 큰 걸 가져가거나 100ml 넘는 걸 가져가면 기내에서 허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적은 용량 또는 포로 포장된 것들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타이레놀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알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파라세타몰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도 최근에 발리를 갔다 왔는데 발리에서도 파라세타몰이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라세타몰이라고 써있는 성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멀미약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알약이 있고 씹어먹는 알약이 있고 시럽제, 물약, 붙이는 패치제, 녹여서 먹는 필름 형태 등등 여러 가지의 형태의 멀미약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 뒤에 붙이는 걸로 유명한 키미테 패치는 만지고 나서 눈을 비비거나 하면 산동작용이 일어나서 눈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화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키미테 패치의 경우 4시간 전에 미리 붙여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빠듯하신 분들은 다른 형태의 멀미약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멀미약의 경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전에 사용하시면 효과가 있고요. 약을 다시 복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시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됩니다. 멀미약의 특징이 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는 졸리면 안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멀미약에 졸리지 말라고 카페인이 들어간 약이 있어요. 그런 것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사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낯선 여행지를 가게 되면 물갈이를 하거나 찰사를 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멕타나 포타겔처럼 흡착성이 있는 흡착성 지사제가 있는데 다른 약과 같이 먹었을 때 약도 흡착을 해버리거든요. 이걸 드실 때는 꼭 약과 또는 음식과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셔야 됩니다. 배가 아파서 설사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지사제를 먹는 게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균성 설사가 나거나 할 때는 오히려 배출을 해서 세균을 빼줘야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설사가 나면은 이동 중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제 중에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로페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지사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은 변비가 바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할 때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이나 벌레 기피제 같은 것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굉장히 빠릅니다. 괜히 막 침 묻히고 십자 손톱으로 만들고 긁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 발라서 가려움을 없애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은 가려움증을 완화시켜주는 항히스타민제와 국소 스테로이드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강력한 것이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알러지약입니다. 저도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새우를 끓여 먹지 않았을 때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가서도 조심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한번 여행을 갔다가 생새우를 먹지 않고 어떤 과자를 먹었는데 갑자기 알러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뭔가 그 성분이 들어가 있던 과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알러지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도 갑자기 다른 음식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알러지약은 꼭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감기약을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라면 종합감기약에는 내가 먹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성분들까지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합감기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행가서 이런 약을 케이스에 따라서 다 챙겨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종합감기약 하나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처 치료 용품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닌데도 신경 쓰이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오래 걸어서 발이 까진다든지 뒤꿈치가 까진다든지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짜증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단하게라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소포장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후시린도 소포장으로 작게 나온 것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빨간약이라고 하는 포비돈도 요즘에는 면봉에 묻혀서 소포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약 자체를 들고 가는 게 힘들다면 소포장으로 포장된 것들이 요즘에도 많으니까 작은 걸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면제라든지 또 만성질환 때문에 약을 꼭 장기로 들고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현지의 처방이 필요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꼭 영문 처방전을 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이제 적힌 것도 같이 들어가면 좋은데요. 영문 처방전은 꼭 본인 여권명과 일치를 하는 게 좋아요. 혹시나 여권명과 처방전의 이름이 다르다고 하면은 이제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을 최대한 개봉하지 않고 가시는 것이 좋긴 해요. 왜냐면 약들이 좀 많이 가져가는 경우에는 따로 불러서 검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좀 번거로워질 수도 있거든요. 먹고 있는 약은 어쩔 수 없지만 개봉하지 않은 게 있다면 개봉하지 않은 채로 들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져가면 좋은 것은 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스가 안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파스는. 그리고 일단 외국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특히나 파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가격 자체가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미리 약을 챙기는 것이 해외에서 약을 사는 것보다는 혹은 병원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출국하기 전에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갈 때 약을 이것저것 많이 챙기는 편인데요. 아픈 것보다도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장 트러블이나 콧물 흘적이고 그러면 저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콧물약이나 지사제 같은 경우는 꼭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약국에 가셔서 여행을 간다고 하면 이제 포장들을 나눠주거든요.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콧물약, 항생제 이런 거 다 묶여서 나오기 때문에 여행용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따로따로 분류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방주사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인터넷에 여기 가는데 이런 주사 맞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뭐 장티푸스라든지 파상풍, A형 간염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 우려되는 지역에 가면은 주사 비용 때문에 도박을 걸지 마시고 무조건 맞고 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어디 가는데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무조건 맞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약이라는 거 자체가 평소에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픈 경우에라면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돼도 만약을 대비해서 약을 꼭 챙겨가시는 것이 아플 때 서러운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